각본을 뜨듯이 딱 얹어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갤 형태의 모공팩을 굉장히 많이들 좋아하시는 거거든요. 자, UR입니다. 이게 시즌 1 대비해서 훨씬 더 용량 커졌고요. 네? 성분도 좋아졌고요. 립밤 바르듯이 쓰는 거. 이렇게 딱 열면 뚜껑 열면 이렇게 깔끔하죠? 이거 그냥 그대로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.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슬슬슬슬 발라만 주시면 네? 굉장히 신기한 게 굴곡진 부분도 요철도 싹 다 올라가니까 이 느낌이에요. 깨끗하죠? 이렇게 바르고 나면 너무너무 신기한 게 얘가 이렇게 보이십니까? 제 손금이 다 보이죠? 생명선, 감정선 전부 깔끔하죠. 예. 네. 제 손금 보실 수 있어요. 이렇게나 탁본을 뜬 것처럼 밀착력이 좋아요. 근데 밀착이 되지 않으면 뿌리까지 박혀있는 피지를 뽑아낼 수가 없거든요. 그럼요. UR은 네. 밀착력에 첫 번째 가장 큰 점수를 주셨어요. 그래서 사람마다 원하는 부위 다 다를 거고 코 모양 다 다를 거고 코 크기 다 다를 거고 그래서 원하시는 부위에 제대로 밀착력 있게 붙여주시고 뗄 때는 네. 저렇게 뭐가 딸려 나오듯이 속 시원하게 예. 제대로 뽑아보시기 바랄게요. 그, 왜 우리가 진짜 귀지 있죠, 귀지. 네. 아우, 막 그, 너무 귀가 가려워가지고 나면은... 면봉으로 한번 싹 돌렸는데 귀지가 그냥 빵 하고 뽑혔을 때 그 시원함 있죠? 네. 피지도 똑같아요. 쫙 하고 뽑아냈을 때 그 짜릿한 희열감, 피르가짐이라고 하죠. 정말 저도요. 제가 매일매일 이제 관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피지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하얗고 동글동글한 피지가 요 끝에서 나오더라고요. 여기 있죠. 이 굴곡진 부분. 여기서 나오더라고요. 그리고 여기 화이트 헤드 있죠. 여기서 나오더라고요. 네? 근데 얘로 한번 딱 떼고 나니까 여기가 맨지 완전 그 얼음장처럼 맨지 매끈매끈해지고요. 심지어 이런 게 다 정리가 되니까 코가 더 높아 보이는 것 같고 피부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아요. 인상이 더 좋아 보여요, 진짜. 피지선이 발달된 데가 이 T존 부위하고 코끝 네? 그리고 이 턱 밑이거든요. 네. 이런 부분을 자, 보이십니까? 야, 아니 저것만 보고 있어도 진짜 속이 시원해요. 왜냐하면 지금까지 뭐 우리 아이들이나 아니면 고객님들, 남편분들 아시죠? 책상 앞에 앉거나 거울 앞에서 계속 손톱으로 밀어내시고 막 면봉으로 짜시고 하다 보면은 코 빨개지고 괜히 힘만 가해지니까 인상이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거든요. 그쵸. 원하시는 부위에 고객님은 얹어주시고 그냥 필름형태로 떼내시면 끝! 인상이 신기하죠. 달라지는 거예요. 얘가 딱 올려놓으면 쫀쫀하게 마르면서 지금 느낌 오시죠? 코를 누가 당기는 것을 쫙 잡아주고 있잖아요. 그 느낌이 와요. 바짝 말랐을 때 떼시면 되는데 코, 티존, 턱까지 네? 애들, 청소년 애들 이거 무조건입니다. 네. 진짜 완전 산유국이라고 해요. 여기서 길이 막 분출하거든요. 청소년 애들뿐만 아니라 우리 아빠들 날 더워지니까 더 심하죠. 몰라서 그렇지 남편들도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. 자, 그리고 시즌 1 대비해서 카카오 파우더가 피지를 흡착하는 성분이에요. 피지를 딱 잡아가지고 딱 뽑아버려요. 빼는 성분이 훨씬 강화됐고요. 쪼이는 성분, 안티세럼 P라고 해서요. 동백꽃 추출물이라고 해서 이거 특허 성분인데 얘네가 쪼여주는 거예요. 딱 뽑았는데 얘네가 한 번 더 빡 쪼여주는 100% 화장품 성분이라서 이건 물에 갖다 넣으면 싹 다 녹아내리고요. 네? 자, 결론적으로 뽑았어요. 이렇게 꽉 차 있는 거를 시원하게 뽑았어요. 네? 했더니 모공의 면적, 부피, 깊이, 수, 세로 모공, 이 볼 쪽에 있는 세로 모공, 밀도, 탄력. 이렇게 늘어져 있던 내 모공이, 이렇게 넓어져 있던 내 모공이 이렇게 네? 해서 쫀쫀하게 아기 모공으로, 애기 모공으로 바뀌었습니다. 네.